협회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저희 하는 일이고요. 네. 박 단장이 많이 힘드시겠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헌병대장 할 때 네. 포항 1사단에서 그때 제가 이제 사건 처리 때문에 네. 만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됐죠. 아, 어떤 분이에요? 예, 네, 뭐. 좀 특이한데요. 네. 이제 특이하다는 게 이제 뭐냐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대 법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랬더라고요. 박사학위가 있고. 아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동기로 이제 누가 있냐면 숙명여대 뭐 홍성수 교수. 그러니까 인권법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알고 지내니까. 네. 허투루 뭐 이렇게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법률적 검토도 네. 상당히 학교. 왜냐하면 학부는 법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 이렇게 뭔가 뭐 변호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법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네. 진학하는 거 아니고는 사실상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기는 어려운데 네. 본인은 이제. 그 수사 경과 그러니까 군사 경찰 네. 분야에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공부해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예. 법에 의해서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예. 지금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약간 좀 복잡하다 생각할 텐데 네. 지금 사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막 복잡한데 말이에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네.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7월 19일에 17일에 이제 부대가 기동하고 움직이죠 예천으로 네. 제가 17일날 이제 해병대 1사단에 그렇죠. 갔었는데. 17일에 기동을 하고 이제 18일 날 이제 네. 작업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19일에 이제 9시경쯤에 예.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실종되고 네. 다음 날인 자정 무렵에 네. 이제 익사한 채 발견이 되죠 시신이 예. 그 중간에 또 시신이 한번 낮에 떠올랐었어요. 그런 건 보도가 잘 안 되죠. 그 어떤 시신이 그것도? 최상명 시신이 한번 떠올랐었어요. 아, 떠올랐다가 나중에 발견.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신이 한번 떠오르거든요. 한두 번 정도. 아. 근데 그때 놓쳤어요. 다 낮인데.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예.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근데 예. 그거는 뭐 그 보도 윤리상 이제 공개는 네. 못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예, 봤는데요. 이 버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얼굴 가리라고 했던 사단장이 방송에 웃는 모습 보이지 마라라고 해서 버프 가리라고 했는데 뭐 버프가 목에 있더라고요. 예. 되게 이렇게 잠든 모습이었어요. 이게 물에 온전히 다 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또 그거 뭐 또 시신이 떠오르고 해서 아마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네. 네, 7월 20일 날 목요일에부터 네. 이제 22일까지 연결식을 이제 합니다. 네. 해병대 1사단에서 네. 사령관, 방첩부대장, 정훈공보실장 등과 함께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중수대하고 광수대 네.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 수사를 지휘를 해요. 박 단장이. 네. 그리고 21일 날 금요일 7월 20일 날 21일 날 유족 대상 1차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라는 포 11대 대장하고 포 7대 대장 지시에 따라 최상병은 구명조끼 그리고 안전장구 없이 내성천에 입수하여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익사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7월 22일 연결식 후 사령부에 복귀하고 나서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사단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네. 이제 하겠다고 사령관에게 보고한 후에 네. 7월 24일 이제 포항 예천으로 오가면서 수사를 네. 진두지휘합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박정원 네, 단장이요. 그리고 7월 28일 금요일에 오전 7시 20분경에 이제 포항에 가면 호텔 마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의 전용 그 이제 숙소군요. 호텔인데 네. 뭐 외부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여기서 이제 한 3박 4일 동안 네. 묵으면서 마리논 추락 사건 유족들 지원했었는데 네. 1층 커피숍에서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사령관하고 이렇게 다 모이면 아침을 수뇌부랑 같이 먹습니다. 아. 먹으면서 이제 뭐 보고도 하고 뭐 그다음 그날 예. 일정 같은 것도 얘기하고 예. 논의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아침을 옛날에 같이 먹어봤어요. 예. 아. 왜냐하면 3박 4일 유족 그렇지, 지원을 그렇지.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사령관이 이제 같이 먹으면서 아. 어떻게 유족도 아. 지원할지 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공격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유족을 도우는 일에는 또 부대가 협조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협조하거든요. 예. 군인들이니까 또. 예. 사령관 대면 보고를 하고 사단장 등에 대해서 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1사단장 지금 문제 되는 사람이죠. 네.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 경찰로 넘기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7월 28일 날 보고를 해요. 사령관에게. 그리고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 후에 네. 당일 오후 2시에 이제 그 최상병 유족들이 있는 전라도 쪽 집을 갑니다. 그래서 최상병의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랑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신인척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혐의가 있어 다음 주 초 관할인 경북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넘기겠다라고 예. 결과를 설명하고 옵니다. 유족 설명회라고 해요. 이걸 군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 설명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절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박대장이 가서 한 거죠. 가서 이제 하고 국방부 장관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기로 하고 네. 또 국회 설명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기회 예. 진행하는데 다다음 날인 7월 30일 날 오전 10시에 사령관과 함께 해군 참모총장 집무실로 갑니다. 아. 계룡대에 가서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당일 오후 16시 30분경에 국방부 장관 직무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합니다. 13쪽 자리예요. 이종섭 장관한테요? 네. 13쪽 자리인데 각 결재본을 들고 장관을 보고 해병대 사령관, 정훈공보실장,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대변인이 배석을 합니다. 아, 예. 여기는 법무관리관이 없어요. 아, 네. 그 유모시킨 거예요. 예.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겠다. 관할 경찰청이죠.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사단장은 처벌받아야 하냐는 장관의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에 단장이 사단장 과실이 확인되어가지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야 수사를 할 수 있다. 고 사령관이 답을 해요. 네. 아, 이건 단장이 답한 네. 게 아니군요. 네. 장관이 알았다 하면서 당시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에게 내일 언론 브리핑 예정인데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거 예. 너 생각 어떠니? 물으니까 대변인이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렇지. 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허택은 국방부 정책실장이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언급해요. 이후 이제 사령관이 1사단장 이제 네. 임성근에 대한 보직 관련 장관 독대 보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두 밖으로 나가고 대기실에 있는데 이 같이 배석했던 군사보좌관이 자신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이건 뻥인 것 같아요. 이번 수사 결과 보고서 한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3쪽 자리를. 근데 단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줘요. 그래서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 줄 수 없다. 거절하니까 약 15분쯤 지나서 보고 마치고 사령관 관계에 복귀했어요. 사령관이 15분 동안 임성근에 대한 보직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보직 해임을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형사 입건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그 해군 본부에서 보직심사위원회를 열렸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리고 본인은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는데 아 임성근이가 네. 갑자기 이제 자기에 대한 형사 사법 처벌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난 이렇게는 못 그만둔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일을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7월 31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요. 사령부 복귀 후에 31일 날 2시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여야 간사 보좌진 대상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고 네. 수사단장은 국방부 언론 브리핑을 해야 돼서 그리 가고 국회는 부사령관 투스타입니다. 부사령관이 일광수대장 중령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해요. 네. 그리고 8월 1일 경찰 이첩 예정이었는데 이날 갑자기 오전 오후 국회 보좌진 설명회가 약 20분간 잡혀 있었는데 꼬이기 시작합니다. 취소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7월 30일 늦게 사령부 정식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안보 이 30일입니다. 30일 날 안보실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30일 날 뭐 했죠? 장관 보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30일 날 연락이 와서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줬다, 못 주겠다 그랬지. 네. 못 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국방부를 찔러왔고 거기서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줘라.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안 줄 수 없었던 거죠, 박 대장이.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것도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통령실 안보실에 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날 오후 늦게 해병대 사령부 정책실장에게 대령입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다. 말을 듣고 단장이 수사 중이라는 사안이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같은 날 18시 22분경에 사령부 본청 회의 마치고 수사단 복귀 도중에 사령관 전화가 와가지고요. 사령관이 안보실 땡땡땡 대령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 사건 개요와 수사 결과, 사단장 등 8명 경찰 이첩 포함해서 보내라. 지시해서 수사단 계획장교에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땡땡땡 안보실에 있는 해병대 대령에게 보내주라고 줘라. 지시를 합니다. 사령관 지시니까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날 30일 9시경 사령부를 출발해가지고 11시 30분에 국방부 인근 소재 식당에서 밥을 먹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근무하는 병가원들하고 함께 밥 먹고 커피숍을 이동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은공 실장 대령이 전화가 와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다. 이어서 12시 2분에 사령관으로 전화가 와서 언론 브리핑 취소됐으니까 그 부대로 복귀해라. 화성으로. 예. 예. 그러고 뭔지 모르니까 복귀하라니까 그렇지.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장관 주재 긴급 회의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뭐 2차 바라는 게 막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예. 31일 날 오후 사령부 복귀 후 사령관 주관 장군 참모. 이제 장군 참모라는 건 뭐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이제 별이기 때문에 장군 참모라고 해요. 네. 비서실장 등이 참가하는 수차례 대책회의가 있었고 주된 논의 내용이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이유 등으로 모두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예. 국방부에서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출국을 16시에 한다. 그래서 14시 20분경에 국방부를 출발할 예정인데 현재 긴급 대책회의 중이다. 국방부 근처에 있는 해병대 부사령관은 신속하게 회의에 참가하라. 연락을 받고 부사령관 회의에 참가했는데 부사령관에게 국방부 회의 내용을 문의하자 본인은 자세히 잘 모르겠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해요. 거기서 딱 이제 맞췄구만 말을 다. 네. 그러고는 이게 뭐 장관이 지금 뭐 출국을 해야 되니까 뭐 자기 전용기가 없으니까는 이게 16시 출국이면은 14시 20분에 빨리 가가지고는 가야 되니 이게 뭐 오후 회의가 제대로 됐겠어요? 네. 예? 후닥닥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7월 31일 날 15시 18분경에 전화가 와요. 국방법무관리관이. 유재은인가?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경찰에 이첩하는 사건 서류를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서류 전체를 말하는 거냐? 라고 물어봐요. 많거든요. 950페이지. 질문하니까 표지상에 있는 사건 인계서를 국방메일로 보내란 뜻이다. 그 요약된 게 또 있어요.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도 빼라. 라고 압박하길래, 이거 압박이죠.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서단장이 아니 이미 수사 결과를 유족에 다 설명했고 장관도 결재받았고 네. 장관 결재 얘기 좀 있다 나와요. 아, 그래요? 사단장 등 8명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서 수사 주체인 경찰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개정된 군사법원법 규정에 보면 군사경찰이 변사사건 즉 사망사건이 변사사건이 이제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변사 사건을 수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수사를 하다가 자살이 아닌 것 같네. 뭐 직접적인 살인의 동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네. 어떤 사안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다면 그건 최수근 상병은 사인은 익사지만 네. 익사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 안전장구가 없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 이건 도대체 그럼 누구에 의해서 작동된 것이냐를 딱딱딱 파보니까 8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 뭐 버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현장에도 자기가 갔었는데 그걸 지휘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중하다. 라고 수사단이 보는 거죠. 이제 네. 수사단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수사관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리검토도 하고 충분히 이게 되니까 이렇게 네. 보고를 했고 장관까지 오케이 했는데 네. 이거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예, 그러면 즉시 인지하면 즉시 경찰, 검찰, 공수처에 인계를 해야 돼요. 네. 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수사단장이 직권 남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직무유기도 되고. 그래서 31일 날 오후 4시경에 사령관이 찾아서 올라가니까 국방부에서 경찰에 이차발 수사 서류 중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바꿔라. 네. 그러니까 수사 아, 이거 안 된다. 리서치로 바꿔라. 뭐 연구 논문 써요. 아, 정말 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령관의 우유부단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 얘기하냐 지금 장난해?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육군의 군단장하고는 다릅니다. 하나의 군을 통솔하는 일종의 작은 참모총장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네. 대통령 독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 지위가 있죠. 사군의 일원이니까요. 아, 그렇지. 예, 육해공 해병대 이렇게 쳐주거든요. 유족에게 이미 설명을 했고 해군총장 장관에게 다 보고한 내용이다. 네. 이제 와서 빼면은 축소 왜곡에 대한 대단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해요. 그러면서 8월 1일 날 오전 9시경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서 사건 인계서를 국방부 관리관과 법무총괄과장 중령에게 함께 보냈고 통화 후에 법무관리관이 사건 기록 목록도 함께 보내라고 해서 중수대장편에 조치를 했대요. 자, 수장님 그러니까 좀 이제 최근 것도 좀 중심적으로 네.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 8월 1일 날 9시 30분에 사령관이 찾아와서 사령관 집무실에서 단둘이 있는데 9시 40분경에 국방부 법무관리에 전화 와요. 같이 있는데 전화 받았고 이제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직접적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라는 말에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 여부를 수사해야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군사법원법 그렇게 되어 있다. 뭐가 문제냐.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법무관리관이 아니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혐의의 과실로 보는 것이고 사단장과 여단장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광의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건데 하면서 이제 둘이 언성 높이고 싸워요. 이제 사령관 앞에서 그 사령관이
이제 해병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해서 조사를 하게 하던가, 다시 상부 기관이니까 경찰에 이첩하는 건데 약속 시간 내에 직접 경찰에 빨리 이첩해야 한다라고 단장이 건의를 해요. 수사 결과는 유족도 알고 수많은 수사관이 알고 있는데 이걸 고친다는 것은 수사 축소이고 왜곡이다. 부디 해병대를 지키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옷 벗는 각오,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래요.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래요. 그게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막 BH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령관은 외압의 실체가 어디쯤인지는 이미 저는 파악은 하고 있었다. 그렇겠네요. 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게 이제 요건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네. 한 짝짜리를 작성을 했어요. 문제점이라고 나오네. 예, 예. 그래서 최수근 상명 이사 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사령관이 이제 이걸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박 단장한테. 그래서 박 단장이 수사 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관한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된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 및 BH는 이제 대통령실을 말하는 거죠.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서 BH가 왜 등장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당한 직접적 관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죠.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유가족의 설명관 붙이는 사단장 관련 혐의 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의견 표명을 했고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해서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없다. 네. 그리고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유족이 알게 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고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경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 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변경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고 있냐, 시간 문제도 자,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국회 국방위하고 법사위가 열렸어요. 장관이 시종일관 뻔뻔하게 차관하고 나와서 외압력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도대체 장관이 결재를 했다는데 자기는 그거 중간 결재본이래요. 그건 또 뭐야? 아니, 관을 상대해 보셨지만 중간 결재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연구협력 사업은 중간 보고라는 게 있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나라 장관들이 결재를 하는데 중간 결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대국민 발표 자료를 장관에게 결재를 받는 거예요. 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 경찰권에 대한 수사 지휘는 못합니다. 사령관도 못하고 국방부 장관도 못해요.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란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완전히 군사법원 같은 군 수사를 군에서 뜯어내자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뜯어내야 되는지가 같이 참여했던 미온적인 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뭐냐, 장난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보실이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은요,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김종대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장군의 보직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안보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인사권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게 자세한 내용을 막 많이 이렇게 들고 가지는 않지만 이 받은 열쇠 쪽자리를 요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했다면은 안보실 사람들이 다 직무유기인 거죠. 그렇죠.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하명을 내렸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들이에요, 기자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앞으로는 한적은 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사단장을 그렇게 비호한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 장관의 해명도 명쾌하지 않고 어딘가 네. 계속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재명 대표가 네. 국방위에 나온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 저 불만 중에 하나가요. 원내대표들하고 당대표들이 국방위를 다 옵니다. 왜 오는지 아시죠? 별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상임위 출석이 왜냐하면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당무 일정이라는 게 전국 현안을 봐야 되니까 아니 뭐 이해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국방위가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윤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 국방 현안 말고 군인권 현안으로 많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더라고요. 네, 그때 얘기를 네. 했죠.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봤더니 호떡집에 불이 났게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법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초선이고. 그렇죠. 그 경기도지사 할 때 국방 관련된 일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보좌진이 아무리 잘 써줘도 의원이 소화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이걸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언어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보면 국회 보좌진들이 훌륭한데 의원님들이 이걸 소화를 못해가지고 버벅버벅거리다가 이제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예, 예. 뭐 송욱주 의원도 그렇고 기동민 의원 막 기선제압하고 보니까 의원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이탄희 의원 이 그냥 아주 잘 준비해서 이제 꼼짝 네. 못하게 하던데 야당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은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정치적 현안이 많으니까 뭐 특검 얘기는 꺼내놨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국정조사부터 하자. 예, 하자 하고 해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아,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예, 지금 거의 그 5만이면은 청원이 성원이 돼요. 그렇다고. 근데 아직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한 45,300명 정도인데 금방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한 4,000명, 4,500명만 모이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국방위로 가면 청원 심사 소위가 재미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청원 심사 소위는 잘 열리지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청원이 잘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청원이 5만 명을 네. 다 채워야 되니까 예. 5만 명 다 해서 오는 게 거의 많이 없대요.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청원심사 소위를 갑니다. 아.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 명단을 보니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이고 그래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 이재명 의원이 청원심사 위원이고 막강하네. 이제 여당은 신원식 의원이고 또 야당은 배진교 의원 정의당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만약에 법사위로 가면 이제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면 권칠승,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의원이고 이제 여당은 유상범, 조수진 의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걸 논의를 해야죠. 논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국정조사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3개가 쌓여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3개 쌓여있는지 몰랐어요. 네. 지금 1특검 4국조라고 얘기해요. 네. 아, 4국조예요. 네. 그래서 4국조라서 이제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건 특검으로 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국조를 이제 청원을 했으니까 국조가 4개가 네 개가 있으니 언제쯤 다섯 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국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걸 얹으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앞에 국조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리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전화 받는 의원들이 기가 막혀서 그런지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왜 이걸 하자 그러냐면. 관계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 뭐, 김태호 차장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 해병대 안보실에 있는 대령도 얘기되고 있고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그, 여기 생존 병사들까지, 그리고 수사단장까지 다 국정조사장에 싹 불러서, 네. 한번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게 해보자는 거죠. 저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상. 아 저는 거부하면 정치 공세 해야죠. 예. 네. 아 저는 거부해도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거부를 하면 바로 그냥 전환해 가지고 특검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 단장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기회가 저는 한 번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실은 그때 그 검찰단 출석할 때도 되게 짧게 브리핑을 했고 맞아요. KBS에서 나와서 사사건건인가? 네, 사사건건에서 나름대로 사사건건 시간이 많이 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진술을 서로 하면서 국민들이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약간 비속어는 아니지만 왁구가 누가 거짓말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아, 그럼. 박 단장 왁구를 봐라. 저기 거짓말할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주는 네. 크나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 국조를 통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자 소장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귀결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막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그 끝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계속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네. 이게 단일된 검찰 조직 내에서 일어난 거면은 사실 검찰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 기소권도 가지고 그렇지, 있고 그렇지.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됐어요. 아. 심지어 저희가 경북 경찰청장까지 고발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아랫사람을 빼고 정리하는 걸로 네. 이게 언론에 흘러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 그 11시에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하고 그냥 원안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입점했던 원안 8명에 대한 고발과 함께 경북경찰청이 수사자료를 함부로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온 나라로 이미 문서가 이첩이 됐고 수사자료가 950페이지가 가서 전달됐고 그 수사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주고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북경찰청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녁 7시에 같은 날 관할 권도 없는 국방부 검찰단이 전화를 해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 국방부 검찰단은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받아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함부하는데 목록도 안 적었다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이. 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고 줬대요. 그러면은 경북경찰청장이 형사통인데 ABCD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공무집행 방해죄를 행사하고 있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범죄 집단에게 문서를 탈취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북경찰청장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같이 국수본에 걸었어요. 네. 갔더니 그 경찰청 그 민원실에서 우리 사무국장을 보더니 혹시 경북 경찰청장 고발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막 분주하게 자기들끼리 막 뒤에서 일어나서 전화하고 아 이게 뭐 지휘를 받아야 되고 뭐 어디에 접수해야 되고 좀만 기다려 달라. 아니 사무국장이 가서 접수를 딱 하면은 접수 이렇게 쯤 해가지고 조형꾼 키워주면은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20분 앉아 있었대요. 우왕좌왕하고 그러고는 어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경찰청이. 대구경찰청으로 이 8명과 함께 경북경찰청장까지 다 이첩했다. 어디 그 광역수사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해서 사건을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경찰청으로는 일단 못 가게 하는 네. 못을 저희가 좀 박았습니다. 예, 네, 이거는 그러면은 국방부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게 못 하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그러니까 검찰 조직 하나에 걸린 게 아니라 네. 이 군내에서의 해병대 또 국방부 또 거기서 또 수사단 네.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북경찰청 네. 여러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방부 검찰단장이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가요. 국방부 검찰단이 뭐냐면 모든 군검사들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치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아, 예, 원스타거든요. 원스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병대 사령부를 갑자기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령관을 네. 조사를 해요. 군 검사들 대동하고 가서 그러고는 밤 그때가 밤쯤에 이제 가고 그것도 되게 기밀을 지키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걸 몰랐대요. 그러고 가서는
밤 11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누구에 대한? 박 단장에 대한. 그 발부가 돼요. 그 발부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국방부 검찰단장이 난리가 났구만. 사령관을 독대를 해가지고 팔을 걷고 그거는요 통상적으로 장관이 해외 출국 중인데 국방부 검찰단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건 어검을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어검. 그러니까는 이제 칼 들고 사령관 협박하러 간 거죠. 저희가 그 유스버스 해외 특파원 미유 특파원이 계신데 이거 관계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무슨 페이퍼 사건인데 군 문제 이걸 은폐하고 하려다가 그것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결되면서 닉슨이 몰락하는 하나였다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례. 지금 자꾸만 은폐하고 이걸 왜곡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군 문제란 말이죠. 네네. 이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충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래나. 그러니까요. 검찰단장이 가서 사령관을 팔을 비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령관에게 무슨 답을 받을요? 너 명령했지. 2차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항명 수개로 처음에는 엮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재명 당대표가 압수영장을 막 읊습니다. 어디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항명 수개를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이첩을 하지 말자는 사령관에게 이첩을 하자라고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장이 나오냐? 군사법원이니까 나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영장이 나오면요 압수물을 법정에서 증거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건은 박 단장 애먹이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지. 네, 1심은 군사법원 자기들이 하니까 최대한 질질 끌어가지고. 구속시킬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영장 발부부터도 굉장히 웃기게 발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계라고 했다가 밑에 수사관들 다 조사를 했으니까 수계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있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항명죄로 또 바꿨어요. 항명 수계하고 항명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박정원 죽이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예, 근데 저희가 안 죽으려고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저거 하셨죠. 국가인권위원회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요. 그래요. 군인권 보호관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긴급구제 결정 안 하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상임위원회 개최회의 날짜에. 예. 소장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네네네. 다음에 조만간 한 번 더 모셔갖고 예. 더 얘기를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직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집행정지 3일. 기일이 잡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도 행정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럼요. 예. 이것도 법조인들이 관측하는 거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또 이제 뒤집어진 수사 단장으로 거네. 복귀하는 겁니다. 뒤집어질 거네. 그러면은 다시 해병대 수사권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수사해 그냥. 이걸 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네. 예. 그러네. 예. 장관부터 쫙 그냥.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부터 네. 알겠습니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전 하고도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아마 다음 주도 여기 나와서 떠들고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예견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도 모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주시면 예, 좀 편한 요일로 제가 잡겠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